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업데이트들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오늘 달러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그 반면에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및 금도 오늘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비트코인은 약간의 조정을 받는 듯하기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때 18,500달러 근방까지 내려갔었다가 지금은 반등해주면서 18,963달러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도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번 불장 시작 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그전 전고점을 터치 후30%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었는데 어제 몇몇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었었죠. 자, 과연 비트코인 이번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까요? 저번 불장 전처럼 크게 하락한 후에 재도약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횡보를 거치면서 축적을 해주게 될 것인가? 굉장히 흥미로운 시기에 놓인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암호화폐 업계에 또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이더리움 2.0 드디어 출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탈릭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그리고 축하한다라고 인사 메시지를 남겨주었는데요. 이더리움 2.0 제네시스 블록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가격은 지금 약간 떨어진 상황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마치 올해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는데 반감기 후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비트코인처럼 이더리움 2.0이 출시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몇 개월 후에 크게 상승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더리움 2.0 제네시스 블록에 누가 또 재미난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하는데요. 제네시스 블록 정보에 Mr. F was here. Mr. F가 여기 있었다. 그래? 그럼 미스터 F가 누구지라고 하면서 커뮤니티는 미스터 F 찾기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자, 미스터 F는 누구일까요? F로 시작되는 유명 인물 누가 있습니까? F킬라, 혹은 프랑켄슈타인, 혹은 파김치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더리움 재단 커뮤니티 및 커뮤니케이션 총괄이 이야기하기를 미스터 F의 F는 미스터 페런하이트다. 미스터 페런하이트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인 대배 개발자로서 이더리움 생태계 시스템의 원로자와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2.0 소식과 함께 코인베이스 역시 이더리움 2.0의 스테이킹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더리움 2.0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은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은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2.0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한 것인데요. 이 서비스의 시작 예상 시간은 2021년 초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사항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미즈오 시큐리티즈 USA가 페이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 전 세계 페이팔 사용자 인구 3억 4,600만 명 중에서 무려 65%가 암호화폐 결제 사용에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이제 지불을 한다라는 것이죠. 3억 4,600만 명의 65%면은 1억 7천을 훨씬 넘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페이팔의 암호화폐 관련된 글로벌 서비스가 2021년 초에 시작되게 될 텐데 정말 많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페이팔 이용자 중에 20%는 이미 페이팔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페이팔이 정말로 암호화폐 상용화에 그리고 대중화에 크게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게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드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하버드 대학교의 니얼 퍼거슨 교수가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게 된다면은 금융시스템에 비트코인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양반이 꽤 유명한 양반인데요. 세계적인 경제사학자로서 2004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흑인 백인 그 백인이 아니라 100명 중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들은 비트코인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도입됐을 때의 장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중국의 알리페이와 비교했을 때 더욱더 효과적으로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도입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에 비트코인이 정말로 제도권 안에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때쯤 해가지고는 이제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미국에서 도입되기 전에 개발도상 국가에서 먼저 도입이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베리 실버트가 트윗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작년에 만들었었던 금을 던지고 비트코인을 사라라는 주제의 드랍골드 비트코인 TV 광고를 미국의 모든 메이저 방송국에서 다시 송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광고 다한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광고인데요. 음악을 켜게 되면은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한번 넘겨본다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멍 때리고 있는 남자가 금을 들고 있는데 금을 던지죠. 그러면서 다들 금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광고에서 정말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비트코인은 로고조차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당연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비트코인 얼굴 정도는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그러한 아쉬움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그레이스케일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전무 이사 최근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직 강세장 초입에 위치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트코인은 급등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레이스케일은 또 하루 만에 1,813개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대출 및 암호화폐를 맡기면 이자를 주는 플랫폼인 블록파이가 드디어 비트코인 캐시백 비자 신용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카드 같은 경우는 모든 거래액의 1.5%를 캐시백 대신에 비트코인으로 제공한다는 설명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포인트보다는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 블록파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언제나 링크를 밑에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 근처까지 치솟자 구글에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검색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6월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고 뚫기만 하면은 폭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전고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한 가지 엄청나게 긍정적인 소식은 어제 비트코인 월봉 마감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높은 월봉 마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저번 불장 때도 월봉 마감은 막상 14,000달러 근처에서 했어요. 한 2만 달러 근방까지 가긴 했지만은 만만 보고 내려오는 거죠. 맛있는 치킨이 배달이 왔는데 냄새만 맡고 이제 그냥 돌려보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는 닭다리도 하나 잡아서 뜯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12월 달에 비트코인 봉마감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벌써부터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은 약간 힘이 빠진 듯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암호화폐 분석가 조시 레이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부디 3년 만에 고점을 뚫고 새로운 가격 개척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마다 빠르게 밑에서부터 사서 올려주는 모습이 긍정적인데, 개인적으로는 19,300달러 위에서 버텨줄 수 있으면 좋겠다. 비트코인은 종종 하락하는 가운데에도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다른 분석가인 타일러 디 코테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포물선 상승을 하면서 가격이 쭉 올랐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포물선 상승은 깨지게 되면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긴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비트코인의 포물선 상승이 일단 깨지긴 했으나 비트코인은 크게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또 다른 새로운 포물선 상승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는데, 비트맥스의 일일 펀딩을 봤을 때, 이 강한 손, 한마디로 강한 정신력을 가진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팔고 있고, 이 약한 손, 약한 정신력을 가진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불안하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탐욕지수를 함께 올렸는데요. 비트코인 탐욕지수, 오늘 9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꽤 높죠.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소셜 미디어를 비롯해 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또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최근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인컴샤크는 이렇게 비트코인 분석을 남겼는데요.
일본 기준 OBV 지표에서 추세가 깨진 후 밑에서 마감할 때까지 혹은 슈퍼 트렌드가 하락세를 나타날 때까지 지금 현재 비트코인 포지션을 팔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16,000달러 아래까지 내려가서 일봉이 마감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이제는 좀 하락세를 타게 되지 않을까?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역대 유명 거래소들 최고점과 날짜를 기록한 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제 몇몇 거래소에서 새로운 고점이 갱신됐습니다. 저도 잠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OKX, Qcoin, 비트스탬프, 바이낸스, 크라켄에서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재미니 거래소, 코인베이스, 비트파이넥스, 후오비, 비트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갱신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얘네들마저 한 번씩 다 때려준 다음에 비트코인은 쉴 것인가? 아니면 얘네들 때리고 그냥 쭉쭉 올라갈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거시적 경제 환경에서는 비트코인은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뭔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릴 만한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자,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비트코인을 이미 알았고 이런 변화 및 성장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행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좀 되었다 싶으시다면 제가 계속해서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이 토마토밭에 물 주기 오늘도 잊지 말고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